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아싸들만 한다는 게임 하다가 배텐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드민턴이요? 하더라고요. 아싸들은 다 알 줄 알았는데 시무룩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싸들만 한다는 게임 뭐죠? 익명박님. 문득 갑자기 옆구리가 시리다 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내려갔군요. 다행이에요. 저만 추운 게 아니어서. 네, 노말한 얘기네요. 저번 주에 남이춘 나오는 국악방송 듣고 사인 있는 소고까지 받게 된 팟수입니다. 국악방송에 배텐 뿌려서 죄송했습니다. 윤태진 씨가 뭘 한다 그러면은 다들 배텐러들이 달려가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배성재 예택. 마음 편히 쇼핑하라면서 늦게 오면 눈치 주고 벌점까지 매기는 배성재 같은 분들. 오늘은 이렇게 이 자리에 없는 사람까지 소환해서 불편했던 여행담을 끄집어내고 잘근잘근 씹어볼게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새싹땡 튜버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화면 비율도 못 맞추고 방 두 개 열고 그랬던 게 엊그제인데 이제는 자리를 좀 잡았나요? 사실 아직 혼란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처음보다. 네. 두 개 중에 하나는 술 먹는 거더라고요. 콘텐츠 좀 다양하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마시려고요. 본인 좋아서 하는 거를 왜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합니까? 제가 좀 다 행복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땡튜브 라이벌은 누구로 설정하셨어요? 네? 라이벌 스트리머. 저는 사실 지금 제가 라이벌 만들 때가 아니기는 한데 굳이 그래도 라이벌로 삼아서 따라가야겠다 생각하는 분은 침튜브 이말년 씨. 네. 구독자. 너무 사이즈를 탐난다. 잡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엄청난 큰 손입니다. 아, 네. 그 두 분 방송하신 것도 잘 봤습니다. 아, 그것도 실시간으로 보셨더라고요. 네, 끝까지 다 봤습니다. 네. 오늘 스몰 토크를 통해서 네. 제가 윤태진 씨에게 염색했네라고 했는데 정확히 맞췄죠? 그렇죠. 네. 근데 윤태진 씨는 저보고 오빠 머리 했네 라고 했는데 저는 머리를 안 한 지 거의 한 달째입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다라는 거였습니다. 머리가 일주일 만에 자랐다. 아니 뭐 제 머리가 색이 바뀌었는지 뭐 저쨌는지 맞춤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상형은 폭스인데 안 그래요? 어이폭. 이상형이에요. 꼭 골라야 돼요. 뒤에 강도가 있어요. 보기를 준비했어요. 네네. 장예원 대 남이춘 대 주바페. 이상형을 고르시면 돼요 그냥. 아, 이거 셋밖에 없어요, 보기가? 주바페 탈락. 아, 그럼 장폭스 남친 중에 고를게요. 고르세요. 아, 고민 들어갑니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당사자들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둘 다 사실 제 이상형과 거리가 멉니다만. 장폭스로 가시죠. 아, 왜 장혜원 아나운서지? 남이춘이 얼마 전에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제가 개코 원숭이 표정을 지은 정우성 씨에게 탈락을 했어요. 그게 복수다. 그게 생각이 나서. 이것은 복수다. 보복픽. 바로 그겁니다. 뇌로 주고 말로 받는단 말 아시죠? 저는 말로 받고 뇌로 드렸을 뿐입니다. 네. 개코 정우성에게 떨어뜨리는데 제가 결승까지 간 게 어디예요? 아니 똑같습니까? 네? 똑같지 않죠. 왜요? 저는 한석준 선배가 바로 앞에서 배성재 한석준 했을 때도 당당하게 석준 선배를 보내버린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네. 제가 그 영상 찾아봤는데 당당하진 않았네요. 굉장히 비굴하게. 아니에요. 당당했어요. 네, 굉장히 네. 비굴하게. 했죠. 잡으시는구나. 여행을 다녀오신 게 배텐 MT가 마지막이신데 네. 다음으로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저 제주도요. 제주도. 네. 아, MT를 얘기하신 건가요? MT로 제주도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주도 가 주말간 4월에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오.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한 줄 사연을 먼저 만나볼까요? 네. 너무 안 꾸미고 동네 슈퍼 나온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친구도 많이 불편합니다. 배디는 꾸미는 편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꾸미는 편은 아니죠. 그래도 신경은 쓰는 편인가요? 그냥 저는 편하게 다니는데 네. 사람들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거슬렸습니까? 아니요. 거슬렸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평범했다. 네. 네, 네. 채팅창에 차라리 등산복을 입지. 자유여행 가면서 여행 일정이나 사전조사 하나도 안 해오고 다음은 어디가? 하면서 내 말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 이곳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배디. 다음은 어디가? 이거. 배디가 이서구 기자한테 되게 많이 하던 말 아니었습니까? 다음은 어디가? 아니. 다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굳이 제가 여기서 의견을 내면 혼란이 오잖아요. 난 따라가겠다. 네. 그냥 믿고 간다 이겁니다. 맞아요. 서구가 보냈네라고.
여행 가서 사실 불평 안 하는 게 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딱히 계획은 안 짜더라도. 윤태진 같은 스타일이죠. 네, 전 전혀 불평이 없어요. 전혀 불평 없는데. 너무 행복해. 그렇다고 해서 계획도 없어요. 그냥 와 거기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와 쫄래, 간다. 쫄래. 항상 신나 있고. 여행지에서 흡연자들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 장지연의 소리연 같은 분과 다니면은 네. 항상 그 배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아 약간 아재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데리고 가요. 같이 가자. 그래서 내 얘기 좀 들어줘. 뭐야? 네 해설자들이 대부분 투머치 토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 종목 통틀어서 네. 최고의 투머치 토커 박문성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장지연입니다. 정말 끝없이 모든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뉴스 뭐 하나 바뀌어도 거기다가 또 아... 장예원 아나운서가 네. 같이 올림픽 출장 갔을 때 계속 TMI를 듣다가 저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장지연 의원님 결혼하셨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죠. 그렇군요. 네. 네. 화장실 들어가서 한참 동안 샤워하고 화장은 얼마나 오래 하는지 늘 출발 시간 늦추게 만드는 친구. 불편해요. 그때는 타임라인을 딱. 아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출장 가면 보통 박문성 의원이나 네. 이제 오프닝 1분 30초를 위해서 분장을 합니다. 셀프로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화장하고 늦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화장하다가 네. 남자들이 한 2-3분? 2-3분 그쵸? 기억나네요. 박문성 의원님 자, 그 행사 가기 전에도 막내 작가님 팩트 빌려서 이렇게 바르고 가셨던 기억나네요. 네. 그 가부키처럼 박지성 선수랑 해야 되는 행사가 있다고 베텐 MT 하다가 새벽에 분장을 해달라고 네. 우리 베텐 막내 작가한테 여성 인원들을 다 깨웠습니다. 팩트 있냐고. 진짜 세상 불편한 거예요. 우희 팩트 버린 게 팩트냐고 하신 분 있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아무도 없고 우희만 겨우 있었어요. 정말 착하게 그걸 다 해줬는데 아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 떠있더라고요. 박지성 위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문성 형 뭐 얼굴에 뭐 바르고 왔던데 이게 화장이라는 게 너무 과했고 남자는 한 듯 안 한 듯이 필수잖아요. 네.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문성 형 뭐 하고 왔던데 자꾸 안 좋은 일을 자꾸 상상 걱정할 때 차 놓치면 어떡하지? 아, 맛없으면 어떡하지? 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버스 고장나면 어떡하지? 등등 어쩔 수 없죠. 채팅창에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아 콧빨간 배충이님 여행가서 배텐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요즘 신종 여행 걱정입니다. 예? 걱정병. 배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고릴라 뭐라... 전 세계에서 다 되고요. 아, 뭐라고요? 예. 처음 들어보는 얘기.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자, 긴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여행을 갈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죠.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 그냥 대충대충 무계획인 사람. 어, 우리 드디어 싱가포르에 도착했어. 야, 근데 너 아무 계획 없지? 그치? 그래갖고 내가 동선 따라서 알아서 척척 계획 다 짜왔잖아. 나만 따르면 돼. 알았지? 일단 오전에는 내가 받은 유명한 토스트 가게가 있거든. 거기서 12시까지 밥을 먹고 클라키라는 강에서 크루즈 투어를 할 거야. 내가 알아서 예약했으니까 나만 따라와. 야 빨리 먹어. 빨리 12시까지 2분밖에 안 남았어. 12시에는 떠야 1시에 예약한 배를 타러 간단 말이야. 빨리 먹어. 1시에 크루즈 타고 이동한 다음에 3시에는 관람차 타야 된단 말이야. 지금 뜨지 않으면 다 꼬여. 자 그만 먹어. 빨리 야 왜 이렇게 꿈을 대. 오후에는 센트라로 넘어가서 놀이공원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움직여. 네가 꿈을 거리는 바람에 지금 30분이나 지체됐단 말이야.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3개 타고 굿즈 구경한 다음에 저녁 8시에는 나와서 짚라인 타고 인공 바다에서 인생 사진 딱 찍은 다음에 유명한 크랩도 먹어야 된다고. 빨리 움직여. 싱가포르에 왔는데 놀이동산 가야지. 칠리크랩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내일은 내가 또 다른 일정으로 계획 다 짜놨단 말이야. 오전에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1시에 점심은 유명한 맛집에서 국수 먹고 3시에 새 공원 갔다가 4시에 버스로 시내 투어하고 5시에 야시장 가서 현지 음식 먹고 7시에 나이트 사파리 갔다가 9시에 레이저쇼 봐야 된다고. 야 이럴 시간 없어. 움직여. 뭐. 단 한 개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그 여행.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죠. 이 정도면 입대해라. 저는 좀 아침잠이 보장되지 못하면 살짝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싸웁니까? 싸우진 않죠. 따라는 갑니다만 좀 속으로 힘들어합니다. 어 그러다 언제 폭발합니까? 어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같이 안 가죠. 네. 네. 여행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혼자 여행 간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다 누구랑 같이 가시고? 네. 친구랑 같이 가고. 그러면 친구가 짜는 편이에요? 아니면 윤태진 씨가 짜는 편이에요? 둘 다 안 짜요. 무계획으로 가서 가면서 말해요. 뭐 먹을래? 이거 어때? 가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약간 싸움은 아니지만 약간 티격태격했던 점은 뭐였냐면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제 친구는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면 너 찍히는 건 싫으니까 나를 찍어줘라 그랬더니 찍어는 주는데 애가 되게 이상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아 좀 사진 좀 잘 찍어봐 이러면서 약간 티격태격 그런 싸운 겁니다. 이게 싸운 겁니까? 딱 싸운 거예요. 아 그래요? 여행 가서 그게 딱 싸운 거지 뭐예요. 아니 싸아 그냥 다 티격태격인데. 남친들 다 저런다고. 아 그래요? 이미 남자로 확정하신 분들 있습니다. 아 남이춘 사진 못 찍는다고 쥐잡듯이 잡네. 잡진 않고. 아, 티격태격이 바로 원투원투. 티격태격이 아니라 이 정도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십니다. 아니 저도 사진을 저 딴에는 굉장히 잘 찍는다고 하는데 항상 출장을 같이 많이 다니는 박문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 찍으면 뭐라 그래요? 너 사진을 못 찍니?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잘 찍는 것 같은데. 배디도 누구의 사진을 찍어줘요? 그럼요. 오 그렇구나. 왜요? 아니 궁금했어요. 아 이번에 MT 때 제가 많이 못 찍어줬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그러니까 남을 찍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찍는데 베텐러들은 몰라서 그랬나? 신경을 안 썼나? 단종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각자 알아서 다들 좋은 카메라로 다들 알아서 잘 찍고 있는데 제가 굳이 그것까지 거들어야 되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유 정말. 여러분의 비참이요? 비참이 아니라 여행 갈 때 이런 사람 불편해. 누군가 운전대를 잡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얘기해줘야지. 맞아. 저는 근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저는 운전병 출신이라 조용히 차에서 자도 되고 다들 뭐 알아서 휴식해도 됩니다. 말 거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배디는? 그렇진 않아요. 말 걸면 뭐 그냥 대답을 하는데 저희 베텐 MT 갈 때 항상 제가 제작진이랑 인텐시 태우고 간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옆에서 그 초니 PD 계속 얘기. 계속 얘기. 아, 이거 이게 레퍼토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아, 피곤하군요.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근데 그게 예의상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 있어요. 아, 진짜 내가 옆에 옆자리 매너를 위해서 레퍼토리를 많이 준비해 간다 이런 느낌도. 여행은 밤을 새서 놀아야 하는데 일찍 자면 아쉬워요. 대 여행은 잘 자야 하는데 자꾸 안 자려고 해요. 이거 약간 작가님 대 배디였다. 메인 작가 언니는 배디 계속 깨우고 배디는 여유가치게 MT인 줄 알아? 아 왜냐면 다음 날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음 날을 위해서 숙면을 취하자. 사실 잔다고 얘긴 했지만 네. 액션이었어요. 왜 굳이 액션을 그렇게 취해요? 자는 척. 아 무슨 얘기하나? 자는 척하면 꿀잼입니다. 어머. 뒷담화도 하고 제가 자는 척하는데 저한테 뭐 던진 사람 있었죠? 그 언니가. 다 알고 있어요. 언니가 던졌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내 칫솔 쓰다가 걸린 내 친구 구타 유발 쩝니다. 왜 몰래 써? 아, 왜 칫솔을 써? 그냥 사서 칫솔을 써세요. 네. 사세요. 편의점에 네. 팔잖아요. 혀 닦다가 걸렸다고? 아! 줘야지 칫솔. 너 가져 해야지. 아, 구강 놀부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백태를 씻으면서 샤샤샤. 다음. 눈가에 눈물인가요? 네. 아무튼 다음은요. 동남아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속옷이랑 바지 티셔츠를 달랑 각각 두 개씩만 가져온 친구 돌려 입으면 된다고 해지겠는데요. 오. 아 그럼 잘 땐 뭐 입냐? 하나 가져가면 반 다음에 잘 땐 뭐 입냐? 아 그게 더 싫다. 아 심지어 같은 침대에 있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속옷 돌려받기를 하실 거면 최소 3개 잘 때 생각 잘 때 뭐 입어요? 네. 여행 가면
아, 저기 그 사회안전장치가 너무 자주 무너지네요. 지금 저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광고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오케이. 광고 듣겠습니다.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이래서 지상파 방송에 광고가 필요한 거죠? 네. 오늘 끝곡 애국가로 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바람을 입고 자는 거 어떠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바람을 입고 자는 거. 자, 남이춘에게 맡기고 저는 빠집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